뭐야? 대합창으로요? 대합창에서 육자배기를 하고 연걸렸구나를 하기 때문에 육자배기 한국조는 해왔으니까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리고 자진 육자배기는 연걸렸구나 하고 나는 그대를 하고 해야지. 연걸렸구나 나는 그대를. 어. 두 곡을 해야지. 제가 다 해드렸지라이. 나는 그대를 안 했는데.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도 했어요. 한 번만. 한번 그때 딱 한 번 하고. 그러니까 또 오늘도 해야지. 계속 그거는. 어 그래요?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해야지. 그 앞전에 우리 내정은 청산이 한 거예요, 그러면? 예. 네. 산희 보시다 산희 보구나
너무 어렵지? 죽었다. 얼굴은 진짜 어렵네. 청산이야 시다 청산 그러니까 시다 청 그러니까 코로 밀어 이렇게 시작 청 시작 청산이 이야하 그러니까 청산이 이야하 시작 청 아니야 청 시작 청산 그죠? 청산 시작 청산 이 시작 이 야하 그러니까 청산이 변화를 시작 변화를 자 하나도 그냥 그 가트름을 그냥 막 붙여서 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 다 각기 다르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그가 그렇지 하나도 머물러 있는 의미 없어 변화를 시작 변화를 시작 그렇지 변화를 청산을 못 잊어 감돌아 갈 거나 해 그러니까 이
노래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오늘. 그렇지, 그렇지. 이 노래. 친구 잘못 온 것 같아. 네, 이 노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선만 그려드린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음색과 모든 것을 다이내믹과 뭐 이렇게 다 섞어서 하면 환장하기 어려운 곡이요. 환장하기 어렵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. 그래서 이거는 소리를 배운 지 수십 년 된 사람들이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흉내는 내보자 이 말이지. 용감한다. 아? 우리가 진짜 용감하다. 용감해. 용감하죠. 그리고 용감을 하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고 용감하니까 용감한 분만이 신탁에 그러니까 어디야 신전에 그 신의 그 정원에 열린 신의 과손에 열린 과일을 맛볼 수 있듯이 우리 이렇게 용감한 여러 회원님들이 그 최고의 그 예술의 경지에 올랐을 때 하는 노래의 맛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회원님들의 그 용감한 용기에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도전 정신에 또 박수를 보내드려요. 이게 보통 어렵지 않잖아요. 근데 그 이 어려운 거를 그래도 기죽지 않고 해볼 수 있다는 거. 그러면 언제까지 뭐 이런 어려운 노래는 프로들 세계에서만 해야 되냐. 그러면 그게 발전이 되었어. 일반 우리 좋아하는 그 일반이 저기 뭐 저기 그 많은 분들이 하셔야 이게 보급이 되고 다 그러는 것이지. 진정하면 또 마니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. 그러니까는 일단은 맛은 보셔야 돼. 하셔야 돼. 여러분이 한번 쭉 전 그거 내정은 전곡을 한번. 그러면 제가 전곡을 한번 예, 일단은 하고 또 받읍시다. 전곡 다 하는 거예요? 아니 고한곡만 고한곡만. 예. 그래도 이 한곡만 해도 시간이 길어. 응. 자 그러면 제가 혼자 하겠어요. 산희기 이로 구나 해 대정 은 정사 정원 독수로 꾸거나 독수 야 변화글 속으냐 아마 도고 독수고가 정산을 본이죠 휴휴 감더라 말 거나 해 이걸 들으셔갖고 해야 되니까 그냥 한 번씩 또 이제 또 따라서 또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돼. 그리고 아마 이 발표 끝나고 나면 요것을 화요 많이 더 잘하라는 법이 없지도 않다 이 말이야. 파이팅. 그러자네. 다 뭐 같은 조건에서 배우지 뭐 어쩔 것이오. 자. 산희로
산희로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저 자진 육자배기에서도 배웠지만은 이게 여섯 박인데 느릿하게 하는 여섯 박인데 그 여섯 박 속에 그 각 한 박은 각 한 박은 세 박을 내포하고 있어서 368이에요. 18박이라고. 그러니까 산희로 이렇게 가대 시작. 산희로. 그러니까 산희로 이가 길어야 돼요. 시작. 산희로구나 다시 나눠드릴게. 녹수로 고고고 녹수로 고고고 구나 구나 녹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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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야 시작. 녹수 야 여기가 난간이구만. 녹수 시작. 녹수 그러면 크게 두 박이 가고 작게 여섯 박이 갔어요. 야 아 아 야 아 아 이렇게 시작. 야 하면은 이제 저기 뭐야 네 박 크게 네 박이요 저기 삼사십이 열두 박이죠. 야 아 아 이렇게 시작. 야 흐거든
그 다음에 건만 건만 청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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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산 산 산 청사 청사한 그거야.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청사한 청 아니 청사한 청사한 이야 이야 그렇지 이 시작 이야 변허글 변 변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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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허를 쏘냐 청산을 못 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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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못 잊어 휘휘 감돌아 갈거나 해 거나 해 그러니까 거나 해 육자배기를 나 남도 소리 저기 봐요 육자배기 메들리 쭉 이렇게 이제 있어요 연곡이지 육자배기 잦은 육자배기
삼사는 발락, 그 다음에 개구리 타령, 흥 타령 이런 것을 일종의 육자배기 연곡이야. 그러니까 육자배기 하면 거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저기 뭐 옛날에는 이걸 비아냥대고 웃으면서 고나에 한다 그랬어. 고나에. 고나에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고나에. 근데 이 고나에까지 가려면 그 고나에까지 가려면 어떤 고개를 넘어서 고나에를 갈까? 그를 생각을 해야 돼.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대고 옛날엔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 고나에를 가려면은 어떤 고개를 넘어야 고나에를 가는데 함부로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고나에 한자를 해보라고 그렇게 쉽게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. 이렇게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 해봤던 시절에는 고나에 한자락. 그 고나에 한자락을 어떻게 할 건데? 해보라는 그 입으로는 이거를 수십 년이 가도 고나에 못해. 그러면서 남이 하는 것은 쉽지. 그리고 천민이다.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나에 한자락 해보라고. 쉽게 말해. 고나에 한자락? 말이 고나야지. 이 고나에 이제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? 그렇게 쉽게 천대하면서 고나에 한자락 해보라고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? 옛날에 그랬답니다. 뭐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. 나만 났으면 죽은 거야. 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. 많은 사람들이.